최근 일본 정부가 무리한 자위대 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육상 자위대 헬기가 민가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헬리콥터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다름 아닌 도쿄에서 자위대가 두 대의 헬기가 운전 미흡으로 서로 충돌하여 민가로 추락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와 또다시 일본 자위대의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전 세계의 일본 자위대의 위상을 자랑하기 위해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얼마 전 공군 F-15 전투기가 동해서 훈련 중 사라지는 등 사건 사고가 급증하자 그동안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도쿄도 다마지구에서는 육군 자위대 헬기가 도심 한복판에서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긴급히 보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도쿄도 다마지구에서 자위대 헬리콥터가 민가로 추락해 육군 자위대 소속 조종사 전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주택에 있던 일가족 5명이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많은 의료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대 여성 한 명은 아직도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주택 3채가 불길에 휩싸였으며 당시 민가로 추락한 헬기 사고가 카메라에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대원의 발표에는 총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에 따르면 집에서 요리하는 도중 밖에서 프로펠러 소리가 심해 밖을 내다봤더니 중형급 헬리콥터가 주택가로 돌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윽고 폭발음과 동시에 집과 헬기가 불이 붙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이 긴급히 소방대에 신고했지만 20분 뒤 소방대가 출동해 심각한 화재로 주택이 불길에 쌓인 상황이었다. 최근 후지산 대폭발로 불안한 가운데 이제는 헬기 추락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냐며 호소했던 것입니다. 현재 자위대 헬기 두 대가 부딪혀 한 대는 민가에 추락하고 다른 한 대는 시내 외곽에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육상 자위대는 운전 미흡의 사고가 아닌 프로펠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사고라고 일축하며 사건을 이대로 덮으려는 은폐 의혹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을 맡은 경시청에 따르면 처음엔 기기 결함으로 인한 추락 사고인 줄 알았으나 현장을 담당했던 엔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만약 프로펠러 이상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가까지 헬기가 날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단순 운전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당시 블랙박스를 복구했더니 무전통신으로 조종사들끼리 장난치는 음성이 녹취되었다라며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은폐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는 이렇다 할 해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본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11일 날 일본 자위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위대 소속의 비행훈련 관계자에 따르면 자위대의 헬기 훈련 계획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갑자기 일본 정부가 자위대 훈련을 영상을 담아야 한다며 요구했으며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무리한 일정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같은 사실에도 정부는 계속 진행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따라서 자위대의 실수가 아닌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일본 언론사를 통해 이러한 보도가 쏟아지자 일본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위대의 허술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엘리트 조종사들을 스카우트해서 일본에 편입시켜야 한다라며 망상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한국의 공군 조종사까지 일본에 데려와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가. 한국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종사까지 파견하는 건 자존심이 용납 못한다. 우리 일본 자위대는 한국군보다 뛰어날 것이며 한국은 아직도 재래식 헬기를 사용한다고 들었다. 계속된 사건 사고에도 자위대는 실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핑계만 둘러대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과 중국보다 우수한 엘리트들만 차출된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게 분명하다. 중국인들은 못 믿겠으니 차라리 한국 조종사를 초빙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다. 정부의 무리한 요청은 지금 시국에 당연한 것 아닌가.
최근 한국 측은 독도 영유권을 자기네들끼리 막무가내로 주장하면서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줘서 한국인들이 아무런 소리 못하게 하는 것이 자위대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일정에도 없는 훈련을 정부가 실시해 잇따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자위대 조종사들도 로봇이 아닌 사람이며 살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이다. 만약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면 국제적인 맹비난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산 프로펠러를 사용하던 헬기가 기기 결함으로 도쿄도에 추락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조종사들의 운전 미흡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내 생각엔 일본 내 전문가들은 한국 측에서 매수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언론이나 뉴스에서조차 한국산 부품을 사용했다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 또다시 우익놈들은 거짓을 날조해서 한국의 잘못이라며 남탓을 하는가? 최근 베이징 올림픽의 황당한 사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아야 한다며 우호적인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베이징 올림픽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헬기 추락도 한국의 조종사들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임이 분명하다. 최근 자위대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한국 조종사들을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지? 일본 자위대 조종사들은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서 쓴다고 들었다. 아무리 일본이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한들 한국과 비교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인데 헬기 추락 사고에도 돕지 않는 것인가? 과거 자위대가 필요로 하면 즉각 한국 정부가 한국군을 차출하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고 들었다. 빨리 한국은 자위대를 위한 준비를 펼쳐서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측의 행동을 보면 우리 일본은 아래 사람 대하는 듯이 무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들은 척도 안 한다면 한반도에 자위대를 투입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펼친다면 한국은 겁에 질려 당장 병력을 차출할 것이 틀림없다. 결국 자위대마저 운전 미숙이라는 황당한 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인가? 한국의 조종사들은 자위대 조종사들보다 안전하단 말인가? 제대로 된 훈련도 안 된 조종사들보다 한국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며 더 이상 민가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한국의 유능한 조종사들을 비싼 돈으로 매수한 다음 일본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계속된 자위대 사건 사고로 일본의 위상이 추락해선 안 되며 주변국에게 위협해야만 한다. 알맞은 보수를 정부가 지급하고 실력 좋은 한국인 조종사들을 당장 영입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